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자, 스틸워터 교도소 가기만 해봐. 용서하지 않는다, 나. 가요? 안 가요. 오케이, 공업 퀸열로 가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라빠정입니다. 오늘 무엇 할 거냐? 바로, 현재 2단 버프 받고, 완전 개사기라고 하죠. 100개의 학살자 구현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헌신도 괜찮고 고대기록 보관서도 괜찮은데. 자, 돌리고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고대기록 보관서는 3골드를 주잖아. 내가 뽑으면 돼 이거는. 자, 맞잖아. 3골드 이득 받자. 하마 떠면은 헌신 먹고 위할펀. 자, 이러면은 도전자 쪽으로 또 빌더 빼주는 게 이 덱이 항상 핵심이거든요. 좀 레벨업해서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죠. 딱 그림자 군도 상징까지. 그리고 구엔의 복원도 미리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설이를 저처럼 포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루프 해도 되거든요. 이게 그림자 군도 상징이나 학살자 상징이 있으면은 덱이 또 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딱 그림자 군도 받아주면서 도전자 받으면은 거의 무쌍 찍을 수 있거든요. 초반에 워낙에 그분이 사귀어가지고 이걸로 연승 탄다는 마인드. 이것도 땡기기가 가능하거든? 이거 오랩으로 완전 트럭을 몰아버릴까요? 자, 카타리나 사주고 나머지 팔면은 레버업이 가능하죠? 이걸 팔자. 그러면 딱 카타리나로 시너지 추가. 나이스. 결국에 이렇게 빌드업 하면은 좀 깔끔한 게 구엔까지 가면 되잖아. 그럼 그냥 카시 쓰다가 구엔으로 갈아줘도 되거든? 워낙에 요즘 카시가 좋아가지고 딱 이걸랑 삼독소스까지 유지해주면 되겠죠? 끝까지 천천히 가보자. 오늘은 좀 다르죠. 야무지게 3연승 시작. 이번 판에는 태블망으로 확실하게 트럭을 몰죠. 이게 이 타이밍에 이렐리아 그분이랑 태블망 있으면은 절대 못 잡죠 상대방. 와, 거기다가 심지어 풀딜 꽉꽉 채워서 때리는 중. 자운이 그나마 좀 무섭긴 한데 이 덱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내가 다 이겨. 이 덱이 좋은 게 뒤집개가 나와도 학살자로 처리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지금 학살자까지 나중에 하나 추가해주면 좋을 듯? 균열이동 카사디는 뭐 나중에 칼리스타 창 쌓아서 잡아봅시다. 두 번째 승강체를 잘 먹어야 되는데 아 이게 복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보석육꽃 같은 건 안 되고. 아하이. 아! 오른 좋다. 오른으로 가자. 대파. 아, 대파 아쉬운데. 아, 탱템을 든든하게 가져갈 거야. 왜냐면 이게 대파가 그러니까 구엔한테 넣으면 앞라인 녹이긴 좋은데 뒷라인까지를 생각하면 살짝 아쉽지 않나? 에라 영혼의 영광. 트럭 본다는 마인드? 그래도 이게 이렇게 템 넣으면은 이렐리아가 절대 안 녹을 거라 웬만하면 이기긴 할 듯? 오히려 좋아 느낌. 여기서 두 번만 더 이기면은 아싸리 7레벨 땡겨가지고 7레벨에 카타리나 다시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사도전자까지 되니까 그걸로 트럭 모으는 것도 괜찮겠죠? 나이스. 진짜 이번 판은 무조건 성공한다 구엔.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다. 기원자 덱들도. 아 근데 기원자? 일단 기원자 마음에 안 드는 거 용발이 있기 때문에 AP로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칼리스타도 같이 키워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게 나와야 되거든. 칼리스타 구인석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캐리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구엔템 지금 복원 딱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 연승을 탄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쎄하다. 비프 먹을게요. 나쁘지 않아 이거. 뭐 피바라기도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러면 한번 레벨업을 땡겨서 깔끔하죠 대기. 마무리는 어차피 그군이랑 이제 이도전자랑 학살자로 채워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좋죠. 아 오케이. 거기에다가 기원자 겹쳤어. 야, 기원자 겹쳤으면은 이거 기원자는 일단 망했지. 잠깐 혹시 구엔 있나요? 구엔이 요즘 인기가 많아가지고 기원자. 아니 기원자 3명인가? 와, 그 와중에 카시 3이라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나중에 저의 3이라 뭐죠 왜죠? 와중에 저의 구엔에 싹둑싹둑 썰릴 테니까 걱정이 없죠. 어 자운
잠깐, 와, 근데 이게 구엔이 화공 탱크 상대로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풀템 집어 넣으면은, 화공 탱크 절대 원콤이 안 나거든? 그렇긴 한데, 아, 오버그에다가 화공 탱크 이거 자르반에 들어가는 순간 큰일 날 것 같아. 뭐, 일단은 이기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정령의 영상, 아니, 영혼의 영상 이 정도면은 이미 다 뽑았죠? 나이스, 치면은. 오. 아니, 와, 아, 크크크크크, 샤샤샤샤 뭐냐? 학살자를 하나도 안 찍고 가버렸거든요. 학살자 어딨지? 학살자 왜 없지? 어째서 내 되게 학살자 상지, 뭐, 시너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어차피 답정 너니까? 내일 집어넣고 가자. 비바라기까지! 아, 근데 슬슬 질 때가 되긴 했거든? 너도야? 아, 근데 진짜 미쳤다. 아니, 게임이 두 덱밖에 없어. 자운, 지금 자포광 자운 덱이랑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였지? 기원자랑 그냥 뿌리만 뭐, 왜 겹치냐? 약간 빈집으로 꼴 빨고 있긴 하죠, 구인. 물론 구인이 나와준다면. 이거는 필요 없고, 흡혈의 검은 무슨 흡혈의 검이야? 가벼운 몸 무슨 가벼운 몸이야? 이거는 살인술사보다는 어차피 피해가 있으니까 저그랄라로 좀 딜링 올려주고요. 이제 째면서 가죠. 어차피 연승이 끊겼기 때문에 최대한 50킵 유지하면서 굳이 랩업을 땡길 필요가 없죠. 야, 근데 여기도 빡셀려나? 야, 은근히 잘 찍었는데? 야, 템을 너무 완벽하게 가져갔는데? 살짝 버겁다. 카사딘도 슬슬 삼성작 찍어오고. 아, 근데 이거 억울한 게 나도 타곤정상 보상을 받아야 돼. 지금 나만 못 갚고 있거든? 거기다 지금 피40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이거는 지금 당장에 내려가는 거 너무 당연하죠. 뭐 덱도 아직도 있다고기도 하고. 정손? 정손각을 볼까? 자, 이제 팔렙 도착했고요. 한두 번만 리롤 쳐보죠. 야쏘, 학살자 까먹지 말고 파동화 사. 학살자, 학살자. 이거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은 일단 슬슬 바꿀 거는 바꿔주자. 미리 이자 봐야 되니까 천천히 바꿔주면서 학살자를 일단은 여기다가 카이사한테 템 짬통을 넣죠. 원콤까지 써버리고. 왜냐면은 이게 카이사 야소 둘 다 쓸 수 있는데 카이사 쓰면은 딜이 좋은 거고 야소는 아이오니아까지 켜지거든. 이게 쉔에다가 야소에다가 학살자 제드가 있으면은. 그래서 보통은 야소 많이 쓰죠, 조합상으로는. 진짜 아까 예언한 대로 뭔가 야무지게 피 깎이는 중. 자, 슬슬 일단 써. 일단 써. 일단 쓰면서 가. 쉔 나왔으니까 이릴도 갈아도 되고. 아, 이렇게 그림자 야소에다가 피바라기 집어넣고요. 구엔만 찾아주면 돼. 한 번 더 줘도 진짜 괜찮겠다. 이거 10연승 이후에 5연패 운영법 해가지고 실제로 있는 운영법이거든요. 완벽하게 트럭을 본 다음에 완벽하게 추락하는 그런... 맞나? 아, 몰라잉. 아, 보상 받아주시고. 아니, 이게 없으니까 내가 약했지. 아, 근데 오, 야스. 많이 나오긴 했다. 자, 왜 구엔이 안 나올까요? 구엔은 쓰는 사람 없잖아. 왜 안 나올까요? 자체 밴당했나? 나왔네, 쏘리. 바꿔버려봐. 여거에다가 복원에다가 정손에다가 치명타 세팅으로 해버리자. 이런 방파자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치명타 세팅을 해버리고 도장 하나 쓰고. 이게 맞을 듯? 이러고 구인 2성만 나오면은 레벨업 해도 되거든. 자, 요런 식으로 1성 구인이 그냥 2성 젤이 썰어버리기. 너무 쉽잖아. 그림자도 또 하나 빼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딱 마무리하면은 6학살자 조합까지 완성시킬 듯?
자, 요러면은 제드 집어넣었어야죠. 제드 집어넣고 이거 빠지고 클랜 집어넣고 레벨업 하면은 케일 집어넣으면 되는데 케일을 어디서 찾지? 구엔이 좋아진 게 이런 식으로 AI가 좀 좋아져가지고 두 명을 동시에 써는 게 이게 생각보다 패치가 크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학살자도 좋아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아진 요소가 좀 많긴 하죠. 뭔가 그냥 말도 안 돼 데미지가. 몸판 거결 안 넣어가지고 약간 안정성 떨어지지만 저그랄라까지 해서 그냥 데미지 미쳤다. 아 근데 구엔이 진짜 벤당했나봐. 아니 구엔이 안 나와. 학살자. 그렇지. 이러면 이제 째도 되지. 이러면은 째면서 가도 상관이 없죠. 확실히 이 덱이 상징이 나올수록 너무 그 고점이 높은 것 같아. 포텐 값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세지는 느낌? 탱킹적으로도 쉔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야수의 보조 딜링까지 있고 메인인 구엔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템 늘어나면 확실히 훨씬 좋긴 하죠. 어 야 잠깐만 카사디는 좀. 근데 이게 또 칼리스타를 쓰기 때문에 단일 캐리를 잡기가 나쁘지가 않다. 아 그냥 지크를 하나 달아줄까? 뭔가 이미 다 템을 넣어가지고 넣을 게 없어. 자 이러면은 지크를 제드한테 주고 아트록스랑 이렇게 셋이 맞게 하죠. 오케이 기원자 아리. 기원자 아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일 캐리를 좀 잘 못 잡아 카르마가. 자 거기다 양쪽으로 싹두 동시에 썰어 대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썰어 대고 딥라인으로 들어가서 소라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리 노래 듣고 미쳤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아 근데 이거 고민이다. 육학살을 할까 육구군을 할까? 그러니까 구엔이 좀 죽을 것 같으면은 육그림자 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엔이 살 것 같으면은 육학살자로 딜 돌리는 게 좋겠죠? 와 야 나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사카시대 간 거 처음 봤어. 쌍볼로에다가 인피정선에다가 여거 인피는 좀 아끼시긴 한데 와 씨. 하지만 결국에 리롤덱은 뭐다? 리롤덱은 아무리 완성돼도 이득인 딱이긴 하지. 아우 야 왜 이렇게 깔끔하지? 이제 레벨업을 해서 헤일까지 넣어주면은 육각살자에다가 사그림자 군도 그게 나이스. 자 야 도장 또 나왔다. 구원 구원신 하죠. 아 야 잠깐 소풍 맞았다. 근데 중요한 점 육각살자기 때문에 지금 야소랑 아트록스도 세거든. 상관이 없죠. 아 씨 아트록스 찍는 걸 그냥 다 죽고. 어 야 잠깐만. 뭐가 바뀌었나? 서풍 하나 정도? 괜찮아. 너무 귀여운 이거는 약간 사소한 이슈.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이것까지 서풍 맞췄으면 인정할게. 이걸 어떻게 맞춰 영초에 바꾸는데. 어? 야 잠깐만 첸 서풍도 안 좋은데? 어? 아니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아닌가? 어? 스윗만 잡아줘. 스윗만 잡아줘. 스윗. 아이. 오케이. 나이스! 아트록스 이상. 이게 쉔이 먼저 맞아줘야 돼. 그니까 이게 먼저 맞으면 안 돼. 잠깐만. 자, 이제는 이겼어, 진짜. 이제는 지면 말도 안 되지. 마오카이 한번 맞아주고. 야수 한번 띄워주고. 최대한 구인이 오래 살고 아트록스 이성 찍어주고 육학살자인데 사그림자 군도인데 사카시나게 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와 진짜 아니 어? 이렇게 2등할 정도로 좋다.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데키코인데 따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